오케이. 자, 그러면 그러면 이제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본격적으로 한번 달려보도록 달려보도록 할게요. 할게요. 지난 시간에 지난 우리는 시간에 우리는 열심히 이제 열심히 이제 고려의 고려의 정치를 정치를 달려왔고, 달려왔고, 그리고 그리고 이제 이제 거란의 거란의 침략, 침략, 첫첫 번째 번째 침략까지 침략까지 이야기를 이야기를 한한것것 같습니다. 같습니다. 서희의 서희의 외교 외교 담판으로 담판으로 강동 강동 6주까지 6주까지 획득을 획득을 한한 이야기 이야기 말씀드렸었고, 말씀드렸었고, 자, 자, 아무튼 아무튼 이제 이제 993년 993년 고려 고려 성종 성종 때때 이제 이제 한바탕 한바탕 한한 다음에, 다음에 이제 이제 한동안 한동안 조금 조금 이제 이제 조금 조금 뭐뭐 잠잠했다기보다는 이제 잠잠했다기보다는 크고 크고 작은 작은 그런 그런 일들이 일들이 또또 많기도 많기도 했어요. 했어요. 그러다가 그러다가 이제 이제 그 봐봐, 봐봐, 지금 지금 어디를 어디를 하고 하고 있냐면서 있냐면서 여기 하고 있는 얘기하고 거야? 있는 거야? 성종까지 성종까지 했어요.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목종 현종 현종 이렇게 이렇게 오거든요. 오거든요? 자, 자, 근데 근데 이이 목종이 목종이 이제 이제 즉위를 즉위를 하게 하게 됩니다. 됩니다. 목종이 목종이 즉위를 즉위를 하는데, 하는데, 즉위를 즉위를 하는 하는 건건 좋아. 좋아. 당연히 당연히 이제 이제 뭐뭐 왕으로서 왕으로서 즉위를 즉위를 하는 건 하는 건 좋은데, 좋은데 어떤 어떤 일이 일이 있었냐면은, 있었냐면은 봐봐요. 봐봐요. 이게 이게 이제 이제 성종이죠. 성종이죠. 그리고 그리고 나서 나서 대부분 대부분 이제 이제 조카한테 이렇게 조카한테 올라간 올라간 거예요. 거예요. 조카한테. 조카한테. 자, 근데 근데 봐봐요. 봐봐요. 목종이 목종이 이제 이제 18살의 18살의 나이로 나이로 즉위를 즉위를 합니다. 합니다. 목종이 목종이 의식 의식 보이죠? 보이죠? 목종이 이제 목종이 이제 18세의 18세의 나이에 나이에 즉위를 즉위를 하고, 하고 그그 이후에 이후에 이제 이제 즉위를 즉위를 하는 건 하는 건 좋은데, 좋은데 그그 이제 이제 엄마가 엄마가 있어. 있어 엄마가 엄마가 누구냐면은 누구냐면은 천추태후예요. 천추태후가 천추태후가 이제 이제 섭정을 섭정을 합니다. 합니다. 섭정. 섭정. 간섭을 간섭을 한다는, 하는 정치에 정치에 간섭을 간섭을 한다는 한다는 거죠. 거죠. 자, 자, 근데 근데 이이 천추태후한테는 천추태후한테는 뭐가 뭐가 있었냐면은 있었냐면은 불륜남이 불륜남이 있었어. 있었어. 불륜남. 불륜남. 불륜남 불륜남 이름이 이제 이름이 김치향이야. 김치향이야. 김치향. 김치향. 그쵸? 그쵸? 딱 맞는 이름이네요. 그쵸? 그쵸? 김치향이에요. 김치향이에요. 그쵸? 내연남 내연남 불륜남이에요. 불륜남. 불륜남이 천추태후의 천추태후 불륜남. 불륜남. 그쵸? 그쵸? 근데 이 근데 이 목종이 목종이 뭐가 뭐가 문제였냐면은, 문제였냐면은 밑에 이제 밑에 후사가 후사가 없었어요. 없었어요. 후사. 후사. 즉, 즉 뒤에 뒤에 이제 이제 왕을 왕을 이을 이을 그 뭐야? 뭐야? 그그 왕을 왕을 이을 이을 후사가 후사가 없었어요. 없었어요. 더군다나 더군다나 몸도 몸도 약해. 약해. 병약합니다. 병약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이제 뭐 합니까? 합니까? 이제 이제 목종은 목종은 곧곧 머지않아 머지않아 죽겠다. 죽겠다 이렇게 이렇게 되는 되는 거예요. 거예요. 자, 자, 이이 낌새가 낌새가 있으니까 있으니까 그그 권력을 권력을 잡고 잡고 있었던 있었던 천추태후가 천추태후가 이제 이제 불륜남과 불륜남과 함께 함께 이제 그 이제 그 사이에 사이에 아들이 아들이 있었나 있었나 봐요. 봐요. 아들. 아들. 야, 야, 이거는 이거는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하죠. 그쵸. 그쵸. 그 이제 이제 왕, 그 왕, 이제 그쵸. 전 이제 전 이제 왕이었고, 왕이었고, 지금은 지금은 이제 이제 모후죠, 모후죠, 모후. 모후. 어마마마라고도 할 어마마마라고도 수도 할 수도 있고, 있고, 모후라고도 모후라고도 하죠. 하죠. 그그 모후가 모후가 이게 이게 말이 말이 됩니까? 됩니까? 이게 이게 불륜남이 불륜남이 있다는 있다는 것부터가 것부터가 말이 말이 안안 되는데, 되는데, 그그 사회에서 사회에서 난난 자식이 자식이 있다라고 있다라고 하는 하는 거는 거는 이거는, 이거는 아유, 아유, 말도 말도 못하겠습니다. 못하겠습니다. 그 그 아들 아들 즉위시킬 즉위시킬 계획을 계획을 짭니다. 짭니다. 각을 각을 재요. 재요. 자, 자, 근데 근데 목종이 목종이 은근히 이제 은근히 이제 눈치가 눈치가 있었나 있었나 봐요. 봐요. 그래서 그래서 이이 대량군이라고 대량군이라고 하는, 하는 어떻게 어떻게 보면 이제 보면 여기 여기 있죠. 있죠. 여기 여기 대량군 대량군 여기 여기 있는데, 있는데 목종에 목종에 어떻게 어떻게 됩니까? 됩니까? 1, 1, 2, 2, 3, 3, 4, 4, 5촌이죠. 5촌이죠. 그렇죠? 그렇죠? 5촌 5촌 당숙벌 당숙벌 되는 되는 이제 이제 대량군한테 대량군한테 후사를 후사를 넘길 넘길 이제 이제 계획을 계획을 하고, 하고 어쨌건 어쨌건 이이 자신의 자신의 계획을 계획을 실현 되기까지 실현되기까지 강조라고 강조라고 하는 하는 인물이 인물이 있어요. 있어요. 이 이 강조라는 강조라는 인물에게 인물에게 호위해줄 호위해줄 것을 것을 부탁을 부탁을 합니다. 합니다. 호위 호위 좀 좀 해줘 해줘 이렇게 이렇게 된된 거예요. 거예요. 근데 근데 그 이제 이제 궁궐 궁궐 안에서 안에서 어떤 어떤 소문이 소문이 도냐? 도냐? 목종이 목종이 사망했다라고 사망했다라고 하는 하는 소문이 소문이 돕니다. 돕니다. 목종이 목종이 사망했다라고 하는 사망했다라고 하는 소문이 소문이 돌아요. 돌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이 강조가 강조가 보기에, 보기에 아, 아 이거 이거 목종이 목종이 우리 우리 폐하께서 이제 폐하께서 이제 사망을 사망을 하셨구나. 하셨구나. 아, 그러면은 그러면은 이제 이제 폐하의 폐하의 그그 계획을 계획을 내가 내가 실천해 실천해 드려야 드려야 되겠다라고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해가지고 김치향 김치향 이제 이제 세력을 세력을 제거를 제거를 합니다. 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량분을 즉위시킬 계획을 본격적으로 실행을 하는 거죠. 하지만 이 사실은 다 뭐였다? 헛소문이었다는 거죠. 실제로 보니까 목종이 번듯하게 살아있어요. 물론 이제 여전히 이제 병약한 그런 모습을 하고 있었겠지. 하지만 살아있으니까 어쨌건 왕인 거 왕인 거잖아요. 근데 이제 자신은 어떻게요? 대량분 즉위 계획 실행을 하기 위해서 김치향 세력도 어느 정도 숙청을 하고 그랬는데 이거를 와서 이제 빠꾸를 시키려니까 너무 좀 그런 거예요. 그쵸? 뭐 상남자는 이제 노빠꾸다 해가지고 뭐합니까? 그냥 계획 실행하자 하는 거죠. 물론 이제 상남자는 노빠꾸다 그런 말을 안 했습니다. 당연히 그런 말은 그때 없었고 자 그래서 이제 그냥 계획을 실행하자라고 해서 천축태우 김치향을 이제 보내버립니다. 아예 그냥 이쪽으로 보내버려요. 그리고 목종을 그냥 이제 그 시해를 합니다. 즉 죽였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대량군을 즉위시키죠. 어쨌건 이것이 이제 강조의 변의 전말이에요. 간략하게 이야기한 전말이고 아무튼 뭐 왕의 부탁을 들어준 거는 사실이긴 한데 누구까지 제거를 해버렸어요. 그 부탁을 한 왕까지 제거를 해버린 거죠. 그래서 이 강조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반역 열전에 드는 인물이 되어버립니다. 그렇죠. 오케이. 야 근데 원래 화면이 이렇게 정사각형으로 나왔었냐? 아니요. 그거는 왜 이렇게 좀 정사각형이지? 뭔가? 아무튼 제가 이거를 보고 좀 수업을 해야 되겠어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이제 강조의 정변이고 거라니 말이야. 이거를 이제 트집을 잡아가지고 쳐들어오는 거야. 그것이 2차 침략이에요. 물론 뭐 강조의 정변을 구실로 들어왔다라고 하긴 하지만 뭐가 문제였냐면은 어쨌건 이제 뭐야 그 1차 침략 때 마지막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 너네들하고 이제 교류를 하는데 여진이 있어. 그래서 성 쌓고 그 이제 오고 간 도로를 확보를 하면은 너네들하고 교류를 할 수 있어 라고 말을 했는데 뭐합니까? 안 가죠? 당연히 안 갑니다. 왜? 거란에 대한 그런 이제 굉장히 무시하는 그런 것들이 되게 여전히 있기 때문에. 야, 근데 이거 좀 내 얼굴도 안 보이네? 원래. 맞아요. 이게 근데 왜 이렇게 됐지? 잠깐만. 지금은 보이지? 지금은 보이고. 이게 근데 왜 이렇게 이게 좀 심하네. 그냥 이렇게 할게요. 뭐 어쩔 수가 없다. 오케이. 진짜 오늘은 제 얼굴 없이 얼굴 없는 수업. 아무튼 이게 강조의 정변 그리고 현종이 이제 즐기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뭐야 어쨌건 거란의 입장에서는 이제 고려가 친조를 하러 안 오니까 놀러 안 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교류를 하러 안 오니까 이제 침략을 한 거죠. 2차 침략입니다. 2차 침략 때 이제 거란의 소배압이라고 하는 장군이 있어요. 거란의 장군, 요 나라의 장군이에요. 그 40만 대군을 이끌고 엄청나게 내려옵니다. 이때 이제 양규라고 하는 인물이 이제 끝까지 이제 항전을 합니다. 잘 버텨요. 그리고 이제 강조가 30만 군대를 이끌고 이제 끝까지 싸우지만 크게 작살이 나고 강조는 그 자리에 잡혀서 이제 처형을 당하죠. 포로로 잡혀서 처형을 당합니다. 참 웃겨요. 거란의 손에 죽어요. 어쨌건 강조의 정변을 구실로 침략을 한 거니까 그죠? 그 40만 군대가 아무튼 아주 줄기차게 내려옵니다. 아주 줄기차게 이렇게 내려와요. 아주 줄기차게 쪼쪼쪼쪼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개경을 함락을 시키고 이제 현종인 어제 개경이 함락이 되니까 피난을 가야 됩니다. 그래서 피난길에 오르게 되는데 이 거란이 뭐가 문제였냐면은 이 개경 함락하는 데만 급급했던 거예요. 요것도 지도를 한번 보여줄게요.
지도를 한번 이렇게 보면은 어디가 지 여기 여기 있다. 있다. 보이십니까? 보이십니까? 이게 지도? 지도? 이 지도가 지도가 이제 이렇게 이렇게 되어 되어 있어요. 있어요. 여기 여기 보시면 보시면 빨간색 빨간색 보이죠? 여기 보이죠? 빨간색이 빨간색이 거란의 거란의 2차 2차 침략인데, 침략인데 이제 이제 2차 2차 침략 침략 이렇게 이렇게 이제 내려와요. 내려와요. 근데 근데 봐봐. 봐봐. 와, 와, 그냥 그냥 노빠꾸로 이제 노빠꾸로 줄기차게 줄기차게 내려옵니다. 내려옵니다. 줄기차게 이렇게 줄기차게 이렇게 내려오는데, 내려오는데 이제 이제 문제라면 문제를 버리면 버리면 진짜 진짜 레알 레알 노빠꾸야. 노빠꾸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뒤쪽을 뒤쪽을 신경을 신경을 안안 써요. 써요. 뒤쪽을 신경을 안 쓰니까 이게 뭐가 뭐가 문제냐면은 문제냐면은 나중에 나중에 이제 이제 뒤에서 뒤에서 뒤통수 뒤통수 치는 치는 애들이 애들이 엄청나게 엄청나게 이렇게 이렇게 많은 많은 거야. 거야. 뒤통수를 뒤통수를 엄청나게 엄청나게 쳐요. 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 우리 부대가 부대가 거란의 거란의 뒤통수를 이제 뒤통수를 줄기차게 줄기차게 공격을 공격을 하는 하는 거야. 거야. 근데 근데 얘네들은 얘네들은 노빠꾸라고 노빠꾸라고 노빠꾸거든. 노빠꾸거든.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제 계격만 계격만 이렇게 이렇게 보고 보고 내려옵니다. 내려옵니다. 근데 이제 근데 이제 뒤에서 뒤에서 뒤통수를 뒤통수를 이렇게 이렇게 계속 계속 당하니까 당하니까 어떻게 어떻게 돼요? 돼요? 그그 전쟁을 하기 전쟁을 하기 위한 위한 보급선이 보급선이 끊기는 끊기는 겁니다.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여기서 보급선이 이렇게 보급선이 차단이 차단이 돼요. 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전쟁을 전쟁을 잠깐 내 아, 목소리 내 이상하게 목소리 이상하게 들린다고? 들린다고? 울려서 들려요. 왜내 울려서 들려? 목소리 같아요? 아, 아, 그래? 그래? 네. 잠깐만. 잠깐만. 왜왜 그러지? 그러지? 오늘 오늘 좀좀 상태가 상태가 좀좀 컴퓨터가 좀 컴퓨터가 많이 좀 많이 이상한데? 이상한데? 지금은 지금은 어때요? 어때요? 그대로예요. 그대로야? 그대로야? 네. 지금은? 지금은? 그대로예요. 지금은 지금도 지금도 그대로야? 그대로야? 네.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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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졌다고? 괜찮아졌다고? 네. 이제 안 이제 울안울안안안 울려? 울려? 아, 저는 울리게 들리는데. 그래? 그래? 잠깐만. 잠깐만. 아씨, 아씨, 오늘 오늘 좀좀 수업 수업 상태가 상태가 영영 아닌데. 아닌데? 잠깐만요. 잠깐만요. 아닌데 마이크밖에 안 마이크밖에 안 들어간대. 들어간대? 그 소리가 이제 소리가 이제 와, 와, 이렇게 아, 들린다는 이렇게 거죠. 들리는 거죠. 괜찮은 것 같은데. 괜찮은 것 괜찮은 같아요? 것 같아요? 네. 됐나 됐나 그러면? 그러면? 오케이. 오케이. 짠. 짠. 아, 근데 이거 아, 그리고 화면이 화면이 좀좀 그렇네. 그렇네. 이렇게 잘려서 잘려서 보일까? 보일까? 일단은 일단은 계속할게요. 이제 소리 계속할게요. 좀 소리 좀 괜찮아졌다고 하니까 좀 괜찮아졌다고 하니까 이상함을 또 이상함을 언제든지 또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자, 아무튼 이제 아무튼 이제 그그 거란이 거란이 이제 뒤통수를 뒤통수를 계속 계속 당하니까 당하니까 결국에는 보급선이 결국에는 끊기게 보급선이 됩니다. 끊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전쟁을 해야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제 되는데 이제 전쟁을 전쟁을 지속하기 지속하기 위한 위한 그런 그런 뭐뭐 식량이라던가 뭐 식량이라던가 먹을 뭐 먹을 거라던가 거라던가 아니 아니 똑같은 똑같은 말이네. 말이네. 뭐 어쨌든 어쨌든 여러 여러 가지 가지 물자들이 물자들이 필요할 필요할 거잖아요. 거잖아요. 그그 물자들이 물자들이 끊기니까 끊기니까 더더 이상 이상 전쟁이 전쟁이 진행이 진행이 안안 되는 되는 거죠. 거죠. 그래서 그래서 결국에는 결국에는 어떻게 어떻게 되느냐? 되느냐? 그그 이제 이제 고려도 고려도 어쨌거 이제 어쨌거 이제 더더 이상 이제 이상 이제 거란이 거란이 안안 쳐들어오지 쳐들어오지 못하는 못하는 그런 그런 상황이니까 상황이니까 오케이 오케이 지금이 지금이 기회다 기회다 해가지고 해가지고 이제 이제 작업을 작업을 들어가는 들어가는 거죠. 거죠. 화친 작업 화친 작업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제 아아 지금 이제 좀 괜찮아졌을 걸? 됐죠. 뭐지? 아직 고려하고 이제 화친을 이제 제의를 합니다. 화친을 이렇게 제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쨌건 그 화친의 결과, 오케이, 고려가 거란에 친주할 것을 조건으로 거란이 이제 물러납니다. 오케이, 어쨌건 이제 거란의 목적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얘네들이 뭐 하는 거야? 고려하고 친해지는 게 목적이에요. 고려하고 친해지는 게 목적. 그러니까 영토보다는 친해지는 게 이제 주 목적이다 보니까 뭐합니까? 오케이, 알겠어. 내가 너네들한테 이제 갈게. 이걸 이제 조건으로 거란이 물러갑니다. 그러니까 좀 친해진다. 이 친조라고 하는 게 엄밀히 말하면은 이제 한 나라의 임금이 이제 뭐랄까 좀 상급 나라에 가가지고 이제 좀뭐 조아리는 그런 예를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쨌건 이제 인정을 받고 싶은 거죠. 자기들에 대한 요 나라가
다른 국가들로부터 이제 인정을 받는다. 좀 그런 것들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어쨌건 거란이 이걸 계속 막 강조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2차 정변, 2차 침략은 뭐 그냥 이제 그렇게 끝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과서에도 그렇게 많이 나타나 있지 않고, 뭐 수능이나 이런 데서도 크게 잘안 나오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진짜는 이제 3차죠. 거란이 이제 3차 침략을 합니다. 그래, 고려는, 그래, 거란에 이제 놀러 갈게, 친조를 하러 갈게 했는데, 절대 안 가죠. 그 다음에 이제 계속 강동 육주가 거란의 입장에서는 마음에 걸리고, 심지어 거란하고 국교가 단절되는 그런 상황에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자, 이렇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거란의 입장에서는 이제는 더 이상 없다. 이제 더 이상의 자비는 없다. 이제는 이제 죽음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3차 때 아주 작정을 하고 내려옵니다. 그것이 이제 1018년부터 이제 19년의 일이에요. 소배압, 그쵸? 2차 때 쳐들어왔던 그 소배압이 계속해서 이렇게 쳐들어옵니다. 10만 군대로 이제 침략을 해요. 이 10만이 아마 생각컨대 정예 부대였지 않을까? 앞에 이제 40만하고는 이제 급이 다른, 그쵸? 하지만 이제 강감찬, 그쵸? 이 강감찬도 누구였습니까? 문신 출신이었죠. 문신 출신인데 이제 급하게 이제 조직이 돼가지고 군대를 조직을 해서 이렇게 된 거죠. 강감찬. 이 강감찬이 이제 흥화진 전투, 귀주대첩 요렇게 이제 크게 활약을 하죠. 여러분들이 귀주대첩 하면은 이게 뭐물 막아놓고 물빵 터뜨려가지고 뭐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시는데 그것이 엄밀히 따지면 이제 흥화진 전투의 이야기입니다. 흥화진 전투의 이야기, 그죠? 물 막아놓고 물살시킨 거. 그 다음에 이제 돌아가, 이제 거란이 이제 진격을 하다가 어쨌건 한계에 봉착해서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 돌아가는 길에 이제 또 오질락에 뒤통수 빵 때리는 게 그게 이제 귀주대첩이죠. 매복해놨다가 이제 빵 공격하는 그것이 귀주대첩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3차 침입은 이제 강감찬의 귀주대첩 여러분들이 요 정도 기억을 잘 해두시면 좋겠고, 그러면은 거란이 세 차례 침략한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이 고려는 그 이후에 이제 거란하고 좀 사이가 좋아집니다. 그래서 거란의 연호도 사용을 하고, 조공도 바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천리장성 축조하고, 개경의 나성도 축조를 하고,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무역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거란의 침략을 정리를 하실 때, 거란은 총세 차례 침략을 했다. 1차, 2차, 3차 침략을 했는데, 1차 때는 서희의 외교 단판으로 강동 육주를 획득을 했다. 2차는 이제 강조의 정변을 구실로 침략을 했고, 3차 때는 강감찬이 귀주대첩으로 거란을 물리쳤고, 그 이후에 그 천리장성과 나성이 축조됐다. 요 정도 여러분들의 기억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요 1분 안에 정리가 되는 것을 여러분들하고 도대체 몇십 분을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 전말이 여러분들 조금 궁금하기도 하실 테니까, 그렇게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오케이. 그렇습니다. 오케이. 잠깐만요. 이게 왜 이렇게 끊기는 건지. 잘려가지고 내가 옆에 이거 적어놨는데 이게. 오, 지금 보이나? 됐다. 됐다. 됐죠? 오케이. 됐다. 오케이. 아, 좋아요. 이제 보이네요. 오케이. 저도 여러분들 과 이제 직접 볼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자, 12세기 이제 여진의 침략입니다. 자, 11세기에는 거란이 침략을 했다면 12세기에는 여진이 침략을 합니다. 여진이 침략을 해요. 이거는 이제 숙종 예종 때 일인데, 자, 그 전에 이제 여진이라고 하는 족속들은 뭐그 전부터 있었어요. 뭐 말갈 이런 적도 있었고, 아무튼 뭐 여러분들 한 번쯤 들어봤을 때 말갈이 이제 여진 이렇게 넘어가는 거거든요.
여진이 12세기 때 이제 한번 집적됩니다. 그 11세기 때는 고려에 이제 조공을 바칠 정도로 엄청나게 기고 이렇게 하다가 얘네들이 이제 12세기 초가 되면 세력이 엄청 점점 강해져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1115년에는 금나라를 건국을 합니다. 이 여진족의 나라 금나라거든요. 거라는 이제 요 나라라고 한다면은 여진은 금나라예요. 됐죠? 자, 아무튼 이제 이 지금 이야기는 여진이 금나라를 만들기 전에 이야기입니다. 한번 보시면은 12세기 초에 이제 세력이 커지면서 얘네들이 이제 국경을 침범을 합니다. 그 세력 이야기를 잠깐만 하면은 대충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딱딱 뭔가 위치가 딱 그렇게 이제 잡혀져 있어요. 고려가 여기 있고 우리를 그렇게 괴롭혔던 이제 거란이야 요쯤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강동 육조 이쯤에 있죠. 그 다음에 여진은 살짝 이제 조금 동쪽에, 요쪽에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이야기들이 성립이 되는 거죠. 여진이 이렇게 이제 죽치고 앉아 있으니까 거란이랑 그 뭐야, 교류를 하는데 얘네들이 방해가 된다라는 이야기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자, 아무튼 이제 여진이 이렇게 이제 12세기가 되면서 고려를 엄청나게 이제 괴롭힙니다. 그래가지고 이 여진을 한번 정벌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 윤관이라고 하는 인물이 별무반을 윤관 중심으로 이제 별무반이 조직이 되어서 여진 정벌을 갑니다. 이 별무반이라고 하는 거는 좀 특수 부대라고 보시면 돼요. 그 여진 정벌을 위한 뭔가 일종의 특수 부대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특공대. 오케이. 이 별무반은 이제 신기군, 신보군, 항, 마군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기군은 말 그대로 이제 기병이야, 기병. 말그말 타고 이제 그 이제 전쟁하는 그런 이제 병력들 있죠. 그다음에 신보군은 말 그대로 보병이에요, 보병. 보병은 뭐 알죠? 그 그냥 이제 열심히 이제 칼 들고 싸우는 그런 이제 일반적인 병사들. 그 다음에 항마군은 승병이라고 해가지고, 당연히 이제 승려 정도 되면 이제 불심으로 이제 항마력이 생기겠죠. 뭐 그런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항마군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진 정벌을 단행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동북 구성을 쌓습니다. 그 여진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 동북구성을 축조를 해요. 이게 1107년의 일입니다. 하지만 이 동북구성은 나중에는 이제 반환이 됩니다. 고려의 입장에서도 이제 동북구성을 만들고 축조를 했지만 이것을 관리하기가 쉽지가 않았고, 여진의 입장에서도 이것을 계속 돌려달라는 요청을 끈질기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에라이 샹크레 알겠다, 너가 가져라 해가지고 다시 반환을 하게 되는 그런 이제 이야기가 있죠.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 고려의 이제 침략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해두세요. 자, 요점. 자, 11세기에는 이제 거란이 침략을 했다. 거란의 1차, 그러니까 3차 침략이 있었는데, 1차는 이제 서희 해가지고 외교 담판 해가지고 강동 육주를 획득을 했다. 그 다음에 이제 3차 때는 누가? 강감찬이? 강감찬이 이제 뭐야, 귀주대첩 해가지고 뭐그 결과 이제 천리장성, 나성 요런 걸 이제 축조를 했다. 그 다음에 12세기에는 이제 여진 해가지고 윤관이 별무반을 만들어서 그 정벌을 하고 동북 구성을 쌓았다. 강동 육조랑 동북 구성에 뭔가 이름이 비슷비슷해서 헷갈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잘 정리를 해두시기를 바랍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이제 고려의 정치 끝났어요. 자, 이제 다시 이제 고려의 개경의 상황으로 다시 한번 돌아와 볼게요. 고려의 이제 상황으로 다시 한번 돌아와 보겠습니다. 그 3-2예요. 고려의 정치. 지금 30분이 지났는데. 그쵸? 자, 고려의 그 다시 이제 정치 쪽으로 돌아와 보면은 고려의 뭐랄까 이제 중앙 집권 세력들이 있어요. 물론 이제 왕이 이제 권력을 행사를 했지만 그 왕과 함께 이제 중앙을 휘어잡았던 그런 이제 세력가들이 있잖아요. 그 세력가들, 그 당시의 세력가들을 우리는 문벌이라고 말을 해요. 문벌이에요, 문벌. 자, 초창기 때는 호족들이 이제 연합으로 해가지고
그 뭐랄까 이제 조정을 이렇게 함께 이끌어 갔어요. 그러니까 태조 요 때.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한 뭐지? 뭐 경성목 현종 현덕종 문 문종 요쯤 되면은 이제 이렇게 얘네들이 이제 자기들끼리 이제 보수화가 되는 거야. 보수화. 어쨌거나 성종 이후에 통치 체제가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보수층들이 생기는데 이 보수층들을 우리는 문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문벌. 일반적인 일반 명사로 쓰이기도 하지만 이 당시 특히 이제 이런 것들이 되게 강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문벌이라고 하는 이 작자들은 특권을 가지고 있었어. 특권. 이 사람들이 말하는 특권이라 뭐가 있느냐면은 음서와 공음전의 혜택이 있었단 말이에요. 혜택. 음서는 제가 과거제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5품 이상의 고위 관리들의 자제가 과거 시험 없이 그 관직에 진출할 수 있는 그런 제도라고 말씀드렸고, 이 공음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5품 이상의 고관들이야. 에게 지급된 토지예요. 여전히 이제 수조권이긴 하지만 이거의 특징이 뭐냐면은 상속이 가능했다라고 하는 거야. 원래는 지난번에 전식과 이야기를 잠깐 했지만 내가 관직에서 물러나면은 뭐 해야 되냐면 반납을 해야 돼. 관직에서 물러나면 이걸 반납을 해야 되는 게 원칙이야. 근데 이 얘네들은 상속할 수 있는 토지를 가지고 있었어. 이것이 공음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은 엄청나게 이제 경제적으로도 안정화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혼인을 해요. 그 당시에 이제 문벌 이라고 하는 이제 한열몇 개의 가문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 안에서만 이게 자식 뭐 아들 딸끼리 결혼을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다른 이제 문벌이 아닌 가문은 이제 철저하게 이제 배격을 하는 거죠. 더 나아가서 이 혼인 관계를 어디까지 뭐야? 이 혼인 관계를 어디까지 뻗치느냐면 왕실에까지 뻗치는 거예요. 왕실에까지 혼인의 관계를 팍 이렇게 혼인의 손길 이렇게 뻗쳐요. 오케이? 그 대표적인 그 가문이 누구였냐면은 인주 이씨예요. 인주 이씨. 요즘에 인천이라고 말을 하죠. 인주 인천. 이 경원 이씨라고 하는 인주 이씨라고 하는 이 얘네들이 아주 대표적인 문벌이었습니다. 아주 대표적인 문벌. 이 왕실 외척 세력에 아주 강력하게 영향력을 행사했던 가문이야. 그 가문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 한 사람 꼽아보세요 한다면은 이 자겸이야. 이 자겸. 이자겸이라고 하는 인물이 아주 이 왕실 외척 세력의 끝판왕이야. 끝판왕.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이자겸이 어떤 인물이었느냐? 자, 지금 우리는 이제 뭐야? 현덕, 정문, 순선, 헌, 숙, 예, 인, 의, 호기 하고 있어요. 숙, 종, 예종, 인종. 그쵸? 뒤에 이제 의, 저 뒤에 이제 의종 나옵니다. 고기 지금 와 있는 거야. 그쵸? 태해, 정관, 경성목, 현덕, 정문, 순선, 헌, 숙, 예, 인. 여기 와 있는 거예요. 봐봐. 이 예종이 왕비가 누구였냐면은 그 뭐야 이자겸의 둘째 딸이야. 자 이자겸의 둘째 딸을 왕비로 맞아들이는 거야. 그러니까 왕실의 외척 세력이라는 게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그 왕비를 배출을 하는 겁니다. 왕비를 배출하는 거. 자 그러면은 우리 딸내미가 왕비가 됐어. 그러면은 이자겸은 본인은 뭐가 되는 겁니까? 이 예종의 장인 어른이 되는 거죠. 장인 어른이 돼요. 장인 어른. 왕의 장인 어른이 돼요. 이자겸은. 그러니까 아주 그 권력이 막강했겠죠. 근데 더 나아가가지고 그 예종과 이자겸 둘째 딸 사이에서 낳은 이제 아들이 이제 인종이거든요. 인종한테는 그 자신의 셋째, 넷째 딸을 보내는 거야. 자, 그럼 한번 생각을 해봐. 인종은 그 이제 누구랑 결혼을 한 겁니까? 인종은 누구랑 결혼을 한 거야? 이자겸의 내 셋째 넷째 딸하고 결혼을 했어. 그러면은 원래 이제 결혼하기 전에 인종과 이자겸 셋 넷째 딸과의 관계는 그래 이모 관계가 되는 거야. 즉 이모랑 결혼을 한 거야. 이모랑.
그쵸, 예, 하죠. 그쵸, 예, 하죠. 그쵸, 이건, 어, 그쵸. 요즘에 아주, 이거는, 막장이 막장의 막장입니다. 그러면은 봐봐. 이자겸은, 그 이자겸과 인종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장인 어른이죠? 장인 어른이자. 할아버지. 어, 그, 엄마의 아빠잖아. 응, 그러면 왕의 장인 어른이자 외할아버지인 거야. 어, 이게 되죠. 이게 꼬인 거야. 아주 그냥, 뭐야, 그 뭐야, 스크류바처럼 이렇게 꼬였단 말이야, 이게. 그죠? 응. 자, 그러면 이자겸은 어땠겠습니까? 아주 그냥 어깨가 어떻게 돼요? 어, 어깨 뽕, 막 올라가는 거야. 그쵸? 이 정수리보다 어깨가 더 위에 있는 거야, 이거는. 그쵸? 어. 그죠? 그러니까 사람 이렇게 되는 거, 이렇게 이제 되는 거, 이렇게. 그죠? 어, 그 무슨 뭐 날개도 아니고, 그죠? 자, 그러니까 이자겸 세력이 엄청나게 이제 막강을 합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뭐랄까 이제 살살살살 이제 조작을 하는 게 뭐냐면은 이거야. 이 18자 위왕이라고 하는 게 있어. 말 그대로 18자가 이제 왕이 된다라고 하거든요. 봐봐. 18자를 그러면 내가 하나로 합쳐볼게. 자, 10, 8,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뭡니까? 그 여러분들 이씨성을 가진 친구들 한자 이거 쓰죠. 그러니까 이씨가 왕이 된다는 거야. 이런 이제 조작까지 이제 펼치는 겁니다. 어. 그리고 이제 인종을 이제 독살하려고 또 계획을 펼치죠. 그 떡 이야기 아십니까? 떡 이야기? 어. 인종을 이제 독살시키려고 그 떡을 이렇게 준비를 합니다. 근데 이 떡을 이제 자신의 넷째 딸한테 주거든요. 가서 이제 네. 폐하한테 갖다 드려라 라고 하는데 어, 이 좀 깨림칙한 겁니다. 그래서 이자겸의 넷째 딸이 이것을 까마귀한테 딱 던져줬다 하죠. 떡 하나를 까마귀 던져주고 그 까마귀가 그거를 이제 쪼아 먹다가 죽었대. 그럼 뭐라는 거야? 이 떡 안에는 독이 있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또 사약 이야기도 있죠. 그 약을 이렇게 지어가지고 가는데 그 이자겸이 준 거죠. 그 약을 지어가지고 가는데 이제 이자겸의 딸내미가 아 이것도 보니까 좀 아닌 것 같거든 해가지고 뭐 합니까? 일부러 이제 넘어지는 쇼를 한 겁니다. 그쵸? 일부러 이제 엎지른 거죠. 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이자겸이 엄청나게 막 오만 가지 그런 일들을 막 해요. 막 그런 일들이 있으니까 인종의 입장에서는 이제 안 되겠다. 이자겸 세력을 한번 콧대를 한번 좀 꺾어줘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자겸을 공격을 하고, 그 당시에 이제 이자겸은 이제 문신 쪽에는 내가 손을 다 뻗쳤어. 근데 내가 아직까지 손을 뻗치지 못한 영역이 있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무신들의 영역이야. 어, 무신들의 영역까지 내가 딱 휘어잡으면 될 것 같거든. 그래서 그 무신들 중에서 가장 뭐랄까 그 당시에 탑스타였던 누구를 꼬드기느냐, 척준경을 꼬드깁니다. 이 척준경이라고 하는 인물을 이제 윤관과 함께 여진정벌 하면서 이제 뭐랄까 그 뜨기 시작한 이제 핫스타란 말이야. 저 뜨거운 감자와 같은 존재예요. 그쵸? 아 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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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야. 그 아무도 이제 건드리지 못하는. 굉장히 이제 잘 나갔던 무신이에요. 이자겸은 이 척준경을 꼬십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의 아들을 이제 척준경의 집으로 장가를 보내죠. 그래서 사돈관계를 맺고 이제 자신을 포섭을 하는 겁니다. 어. 그러면서 이제 이자겸이 그 당시에 이제 권력이 막강했으니까 막 이제 막 관직도 높여주고 막 그랬단 말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뭐지? 아니다. 그거는 좀 더 뒤에 이야기 해줄게요. 아무튼 이자겸이 이제는 문신 쪽도 뿐만 아니라 무신 쪽까지 손을 뻗치게 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세력이 아주 그냥 뭐 막강해진 거죠. 그쵸? 거의 이제는 뭐 이런 수준인 거야. 그냥 뭐, 그쵸? 어, 그죠? 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종이 이제 자신들 이제 왕 쪽에 이제 뭐랄까? 붙은? 이제 자신들 편에 있는 왕 편에 있는 이런 사람들과 함께 이제 이자겸 세력을 공격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누구를 이제 공격을 하냐면 척준경 요쪽을 굉장히 공격을 해요. 그래서 이때 이제 왕당파라고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이자겸 세력을 공격을 하는데 그 당시에 이제 죽었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척준경의 아들이었던 척순
그 다음에 동생 척준신이 살해를 당합니다. 그리고 시체를 버려요. 자, 이거 끔찍한 이야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척준경의 입장에서는, 아니, 저 왕당파라고 하는 저 작자들이 내 아들과 내 동생을 죽였어. 그러면은 이제 저 같아도 눈가리가 뒤집어질 것 같아요. 자신의 이제 친족들이 그렇게 살해를 당했으니까, 이거는 누구든 이거는 이제 용납이 안 되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그 가만히 있지 않고 이제 반격을 하죠. 이자겸하고 척준경이 왕궁에 방화를 합니다. 불을 질러버려요. 이게 1126년의 일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왕친위 세력, 그 말했던 이제 왕당파 이런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을 아주 그냥 엄청나게 제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왕도 가둬놓습니다. 자기네 집에 왕을 가둬놓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세력은 이제 그 누구도 이자겸을 견제를 할 수가 없는 거야. 이자겸을 누구도 견제를 못해요. 자, 그래서 이제 이자겸은 그냥 뭐 이제는 뭐 이렇게 되는 거야. 아주 그냥 뭐 이거 어깨입니다. 어깨. 그쵸? 어깨고 이게 팔 이렇게 있는 거야? 어, 그쵸?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쵸? 그렇습니다. 이제 그냥 뭐 이제 끝난 거야. 이제 이자겸은 이제 자신이 이제 거의 뭐 탑급이야, 탑급. 그러다가 이게 한번 이자겸하고 척준경하고 불화가 이제 한번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게 사람 인간관계에 있어서 이제 한 번에 이게 뭐랄까 불신이 생기면은 이거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되거든요. 무슨 얘 되게 사소한 노비들끼리의 다툼인가요? 노비들끼리의 다툼. 이자겸의 아들의 노비야. 이자겸 아들의 노비랑 이제 척준경의 노비랑 다툼이 붙은 겁니다. 도대체 이런 혼란한 상황은 누구의 잘못이냐? 이자겸의 잘못이냐? 척준경의 잘못이냐? 이거 가지고 싸우는 거야. 아이고 그 뒷담 이게 위험한 겁니다. 그렇죠? 어쨌든 이 이야기가 이제 척준경의 귀에 들어가는 거죠. 그게 어떤 이야기였냐면은 간략하게 이야기를 하면은 어쨌건 이제 뭐야 누가 잘못했냐 이거 따질게는 어쨌건 이거 이제 나중에 이제 수습이 되면은 누구도 이자겸이든 척준경이든 둘 다 죽을 거다. 근데 뭐 누구 지금 잘못을 따지고 있냐 막 이런 이제 내용이었거든요. 어쨌건 이런 이야기가 이제 척준경의 귀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척준경은 이제 이자겸을 공격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이제 불화의 시작이었고 그 당시에 이제 인종도 밑밥 작업을 엄청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척준경을 포섭을 하죠. 그래 지난번에 이제 있었던 일을 그 잘못을 그게 내가 잘못을 했는데 너 이 잘 한번 생각을 해봐라. 너가 지금 이자겸 편에 붙어야 되냐 내 편에 붙어야 되냐 하면서 엄청나게 막 잘해주고 막 어르고 달래고 막 그럽니다. 가뜩이나 이제 이런 뭔가 불화가 생겼던 이런 상황 속에서 인종마저도 이제 척준경을 꼬시고 포섭을 하니까 안 되겠다. 이제 마음을 이렇게 이제 먹은 거죠. 이제 공격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이자겸을 공격을 합니다. 척준경이 배신을 하는 거죠. 이자겸을 배신을 하고 이자겸을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자겸을 유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자겸의 딸들은 다 폐위가 됩니다. 그렇게 이자겸의 난이 끝이 나요. 이자겸의 난이 끝이 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들이 다 고려사에 다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 열전에 보면은 이게 있어요. 반역, 이자겸 열전, 척준경 열전 보시면 다 있는 내용이고 어쨌건 이제 이자겸의 난이라고 하는 것이 결론은 뭐냐면은 이 당시에 이제 문벌들이 있었죠. 이 문벌들의 뭐랄까 이제 더럽고 추잡한 모습이라는 거야. 이 권력을 가지고 좌지우지 하다가 그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된 그 이야기가 이자겸의 난인 거죠. 자, 어쨌건 이자겸의 난이 척준경에 의해서 이제 진압이 됩니다. 이 척준경에서 진압이 되니까 이 척준경은 이자겸의 난을 진압한 그 대가로 문하시랑의 제수가 됩니다. 정이품이에요. 그러니까 문하시 중이 있고 그 밑에 문하시 랑이 있어요. 그게 넘버2인 거예요. 자 생각해봐. 척준경은 출신이 어디라고? 문신이었어요. 문신. 문신 출신. 아니 문신이 아니라 척준경은 무신 출신이에요. 무신. 자 무신은 그 당시에 정3품까지밖에 못 올라가요. 그러니까 무신 계급 중에 가장 높은 계급이 정3품이야. 근데 이 무신이 이제 무신
관직을 받는 게 아니라 문신의 관직을 받고 정 입헌까지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은 전무후무한 일이야. 무신들의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이란 말이야. 든 그럽니다. 이게 문화실랑에 이제 올라가니까 이제 척준경도 이게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깨가 이만큼 올라가요. 그래가지고 막 맨날 첫날 이렇게 횡포 부리 꼬장 그렇죠 나쁜 말 꼬장 부리고 막 술 처 마시고 막 술 주정 부리고 막 와 하면서 막 이렇게 노는 거야. 그러니까 안 되겠어요. 그 당시에 이제 정지상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어요. 그렇죠? 이 정지상이 척준경을 탄핵을 해야 되겠습니다라고 탄핵 상소를 보냅니다. 그렇죠? 그래서 척준경은 약 1년 만에 이제 문화실항에서 이제 나와서 유배지로 이제 보내지는 거죠. 보통 이제 유배지 하면 섬이나 이렇게 외딴 곳으로 많이 보내지는데 그래도 나름 인종이 자신이 이제 권력을 다시 뭐랄까 회복하는 데 있어서 앞장섰던 인물이기도 하니까 이 척준경이 유배를 어디로 보내냐면 이제 척준경의 고향으로 보냅니다. 그 나름의 이제 배려를 한 거죠. 이 척준경이 어쨌건 유배가 되면서 이 척준경 탄핵 상소를 냈던 정지상의 권력이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자, 이 정지상은 어디 출신이냐면은 서경 출신이야. 서경 평양 출신이라고. 자, 근데 그 당시에 고려 안에서 엄청난 소문이 퍼지고 있었던 게 뭐냐면은 이 서경 길지설이야. 즉 서경은 참 좋은 땅이다 이 말이야. 즉 서경으로 천도를 하면은 이제 모든 고려 주변의 국가가 막 자신들한테 막 고개를 숙이고 막 조공을 바치고 막 그런 이제 오만 가지 썰이 도는 거야. 어디에 입각해서 이 풍수 지리에 입각해서. 자 그러면은 서경 출신인 정지상은 요 말에 이제 솔깃하게 될 거잖아. 그래가지고 이 서경 길지설을 열심히 퍼뜨렸던 인물이 있어. 이 인물이 누구냐면 묘청이야. 이 묘청하고 정지상하고 이제 서경파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서경으로 천도하기 위한 엄청난 이제 조작과 뭐랄까 이제 뭐 변명과 이제 오만가지 꼼수를 부려요. 개경에서 서경으로 천도하기 위해서 이제 오만 가지 이제 조작을 하는 거야. 그 조작의 이야기가 정말 웃겨요. 그쵸? 이 서경은 용이 이렇게 지나가다 침 한번 턱 뱉은 땅이라는 거야. 막 그런 이제 조작을 하는데 구체적인 그 조작의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